안녕하세요. 포르더마켓 소연입니다. 오늘은 공기정화 식물 7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공기정화 식물은 쉽게 어디서나 구할 수 있지만 포르더마켓에서 준비한 식물들은 조금 더 특별한 그런 식물들입니다. 왜냐? 수제 토분에 식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죠.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리지널 푸딩팟에 식재된 아이비입니다. 아이비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이렇게 넝쿨성 식물이라서 늘어지듯이 자라는 게 특징이에요. 무늬 아이비는 다른 일반 아이비보다 색감이 좀 더 특별하죠. 그래서 더 인기가 많고 좀 더 고급종에 속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전자파 차단하는 효과가 좋아서 TV 옆이나 컴퓨터 옆에, 뭐 사무실 책상 이런 데다 놓으시면 효과가 아주 좋고요. 아이비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서 물을 자주 이렇게 줘야 되는데 물을 자주 줄수록 중요한 건 바람이 잘 통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통기성이 우수한 토분에 식재를 해서 키우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토분에 식재를 하고 있고 게다가 100% 물레성형으로 만든 고급 수제 토분이니 더욱 좋겠죠. 이 아이비의 가격은 35,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3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빈티지 UFO 팟에 식재되어 있는 홍콩 야자입니다. 심지어 무늬 홍콩 야자라서 더욱 아름답죠? 홍콩 야자는 행운, 행복과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예쁜 꽃말을 가지고 있어서 신혼부부 선물이나 뭐 집들이 선물, 개업화분으로 이렇게 축하 선물로도 많이 애용이 되고 있고요. 밤에 산소를 이렇게 내뿜는 특징이 있어서 침실에 두고 키우기 좋습니다. 그리고 워낙 키우기 쉬운 식물이라서 식물 초보자분들께 완전 강추하는 식물이고요. 지금 포르다마켓에서 2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28,000원! 예! 몬스테라는 입이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입으로도 숨을 쉬는데 가끔씩 입을 이렇게 닦아주는 게 좋고 처음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진짜 추천드려요. 홍콩 야자처럼 정말 키우기가 쉽고요. 새잎도 많이 자라서 키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답니다. 이 몬스테라 고급 수제 화분에 담긴 몬스테라가 얼마라고요? 34,000원! 34,000원에 지금 포르더마켓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와이드 러플팟에 식재되어 있는 파키라입니다. 파키라는 구근 식물이고요. 구근 식물이라서 이렇게 화분 위로 구근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 매력적이고요. 성장 속도가 진짜 빨라요. 지금 방송하는 도중에도 지금 잎이 계속 자라고 있어요. 병충 피해가 없어서 실내에서 키우기 정말 적합한 식물이고요. 미세먼지 제거 1위한 아주 착한 식물입니다. 현재 3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33,000원! 예! 빈티지 지구팟에 담겨있는 황칠나무입니다. 황칠나무는 우리나라 토종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자라고 있고 예전에는 왕실에서만 키우는 나무라고 하네요. 요즘 핫플, 뭐 감성적인 카페나 레스토랑에 가면 이런 이렇게 기다란 수형을 가진 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 식물이 바로 이 황칠나무일 거예요. 식물에도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유행을 요즘 타고 있는 게 바로 이 황칠나무입니다. 이 황칠나무는 길이가 이렇게 기다랗죠. 자연스럽고 빈티지스러운 그런 인테리어를 원하신다면 이 황칠나무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구팟에 담겨 있는데 이 지구팟은 둥글고 아주 안정감이 있어요. 동그란 이 화분에 길쭉한 수형이 정말 잘 어울리죠? 이 디자인은 흔치 않은 디자인이에요. 어디에서 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오로지 푸르다에서만 팔고 있어요. 이 푸르다에서만 팔고 있는 황칠나무 세트가 얼마라고요? 45,000원! 4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쁘! 하이 러플팟에 식재되어 있는 테이블 야자입니다. 이 야자류는 공기정화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식물이고요. 특히 테이블 야자는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 1위로 꼽힌 식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식물은 바람에 흩날리면 그렇게 예뻐요. 이게 바람에 흩날릴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너무 예쁘고요. 햇빛이 이렇게 촤르륵 했을 때 거기에 비치는 그림자도 너무 예뻐서 풀멍 때리기 정말 좋은 식물입니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키우기 좋다고 해서 테이블 야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사무실이나 아이 방에 올려놓고 키우기 너무 좋고요. 긴 수형을 가지고 있어서 긴 화분에 한번 식재를 해봤어요.
테이블 야자는 건조한 환경에서 키우시면 안 돼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서 물을 자주 주셔야 되는데 물을 자주 줄 때는 물마름이 좋은 토분에 키우는 게 좋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수제 토분에 준비를 했고 이 수제 토분은 심지어 100% 물레 성형으로 만든 고급 수제 토분입니다. 이 수제 토분을 지금 푸르다 마켓에서 얼마? 4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43,000원! 미니 화분 바이올렛 푸딩팟에 식재된 피시본인데요. 피시본은 생선뼈를 닮았다고 해서 생선뼈 선인장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이게 립살리스 종류라서 이게 길게 늘어지면 거꾸로 매달아놓고 행잉 플랜트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피시본은 성장 속도가 진짜 빠르고 생명력도 강해요. 작은 화분에 작은 피시본 하나를 키우는 게 굉장히 유행이고요. 지금은 이게 조금 삐뚤어져 있잖아요. 이게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햇빛을 좀 못 봐서 그렇고요. 햇빛을 다시 받으면 이렇게 올곧게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화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미니 화분이고요. 푸딩팟 모양입니다. 바이올렛 색상으로 엄청 유니크하지 않나요?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피시본이 27,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기정화 식물 7종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한 번쯤은 다 본 공기정화 식물이지만 푸르다마켓에서는 100% 물레 성형 수제 토분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아주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기청정 식물을 구매하세요! 지금 당장! 한정된 수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 당장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수제 토분의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태리 토분에 식재를 한 조금 저렴한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색상과 이런 느낌의 이태리 토분이고요. 이태리 토분에 식재한 식물들은 모두 15,900원! 얼마라고요? 15,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파키라만 이렇게 생긴 파키라만 1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공기정화 식물을 구매하신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해시태그 푸르다마켓 공기정화 식물을 달아서 후기를 남겨주시면 푸르다마켓 5,000원 할인 쿠폰을 모든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기정화 식물 수제토분 콜라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